이 상주 용운구가 중국에서 열린 베이징 장성컵 국제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한중일 스페인 4개 나라에서 8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용운구는 조 1위로 4강에 올라 준결승전에서 일본, 결승전에서 베이징 시 대표팀을 차례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용운구는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과 연계된 유스팀으로 최근 고등학교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.